시청자가 1000명을 넘어섰으니까 좀 제대로 좀 하세요. 예, 정 의장님이 드디어 코피가 났습니다. 이제 일 좀 하신 거예요. 사진 찍어줘요. 자, 이거. 아니, 내리지 말고. 자, 그냥 얼른 돼. 아니, 빨리 찍으세요. 하나, 둘, 셋. 커피나 오세요, 오세요. 빨리 오세요, 오세요. 네, 20명. 커피하셔야 돼요. 7번, 2번. 네, 정의장님이 커피가 났습니다. 예, 네, 드디어 우리 정의장님 커피를 그로저브에서 잡아드려요. 오자. 아, 정대태 교장님이 코피를 준비를 하고 있는, 아, 이걸 어쩌나. 한번, 정 의장님, 더 불쌍해지세요. 정 의장님 코피를 준비해 올렸어. 아니, 한번 더 하면 정 의장님 바꿨어. 아니, 정 의장님. 청년 조심하고 노인 정대태 교장하고 다르죠. 이 청년 조심은 야야야. 드디어 코피를 흘리는 정대태 교장. 얼른 가 또. 아주 사기는 나중에. 노래 노래 내야 노래. 아유 가요. 얼른 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 선거운동하다 돌아가시면 열사묘역에 제가 보실게. 염려 마시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번입니다. 7번 왔어요. 7번. 괜찮으세요? 타고 멀리 가세요. 네? 안 갔는데?
7번입니다. 7번. 싫어하면 바로 짜인에는 우리가 병원으로 가요. 상태가 이상하면 바로 제가 땅땅을 때리면. 예, 안녕하세요. 저 짱 왔다. 사진 한번 찍어요. 예, 찍어. 우리 김 기자가 보고 나는 힘이 벌벌하니까. 예. 아, 지금 바로 앞에서 바로 나왔어요. 아, 그래요?
7번 왔어요, 7번! 7번 윤석열 짜글럼을 끌어냅시다. 여러분 지인 찾기 부탁드립니다. 아직 시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찾은 지인들 확인 전화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걱정하세요. 안녕하세요, 7번입니다. 7번입니다. 술 한번 들어주세요.
저기 아니면 집으로 갈까 사무실. 어디 가? 사무실지. 사무실로 가요. 아니요. 아니요. 꼭 이기세요. 사무실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약 안 드셔도 되겠어?
와요. 차도 좀 있으니까. 자, 누가 운전만 해. 병원 가시세요. 지금 배가? 네? 문을 열나 지금? 병원 어디 간다. 종합병 가야 될 건 없이. 지금 예수병원으로 가셔야 할 텐데. 예. 예수병원. 전주 예수병원. 예, 전주 예수병원이요. 심하셔? 커피. 죄송. 전주 예수병원으로 가시라고 하세요. 전주 예수병원 가셔야 된대요. 유턴해가지고 전주 예수병원 유턴해갖고 어? 전주 예수병원이요. 유턴하셔가지고서 전주병원 가시죠. 아 잠시 저희 오늘 마지막 저희 유세 끝나고 저희 계속 시청해 주신 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저희 거를 시청해 주신 분들은 굉장히 궁금하실 게 정대택 회장님의 아마 안위를 굉장히 걱정하실 텐데요. 지금 그동안 저희가 선거 유세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그 이비인후과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 치료를 몇 번 받으셨는데 오늘 마지막 유세를 통해서 아마 다 보셨겠지만은 좀 상태가 심해지셔서 전주병원으로 이송하셨습니다. 근데 큰 걱정하실 적은 아니고 일단 CT 여러 가지 이제 다 검사를 하시고 아마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혈액검사, CT 여러 가지 하시고 큰 적은 아니지만은 아마 입원을 하실 수도 있고 뭐 너무 큰 적은 아니시고요. 아마 오늘 마지막 유세를 하면서 긴장이 좀 풀리셔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마 그 결과는 나중에 저희 거를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써 오늘 마지막 저희가 선거 유세 끝내는 무렵을 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